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기출 문제 풀이를 강의할 유선주 강사입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내용을 포함해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프로그램 시험 버전이 공식 버전이 2007이었다면 올해는 오피스 2010으로 변경되었고요. 프로그램 버전상의 기능의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작년에 2007로 공부 시험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 올해 이어서 준비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2013이나 2016 버전으로 시험 준비를 하시기에는 프로그램의 구조나 메뉴의 위치 등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기 시험 준비를 하실 때는 시험 공식 버전인 오피스 2010으로 준비를 하셔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험의 변화 내용 면에서는 스프레드시트에 문제가 추가되는 영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는요, 두 과목으로 이루어지죠. 첫 번째 스프레드시트,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각각 45분 동안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1, 2과목을 다 푸시는 시간이 90분인데요. 각각 따로따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45분, 45분이 주어지죠.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는 오피스 2010 중에 엑셀 2010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액세스 2010으로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각각의 과목별 점수는 합격 점수는 70점 이상이 되는 거죠. 두 과목의 평균 점수가 아니라 각각의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어야만 합격이 된다는 점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먼저 스프레드시트 쪽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 이렇게 통합 문서를 열어서 각각의 시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보통 기본 작업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2018, 즉 올해에 바뀌어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 세트 보호와 통합 문서, 그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에 관련된 문제가 추가가 됩니다. 예전에 기본 작업에는 1번부터 3번 문제까지 있었다면 전체 배점 25점은 그대로인데 이 세트 보호와 통합 문서의 영역이 추가가 되면서 둘 중에 이 기능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는데요. 5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새로 추가된 영역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계산 작업 시트의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요. 이 계산 작업에 나오는 이 문제는 이네 개의 시트 중에 가장 배점이 높죠. 한 30점 정도의 배점인데 보통 문제가 다섯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다섯 문제 각각 문제당 배점이 6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문제가 틀리면 6점이 감점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함수 부분을 공부를 하실 때 날짜 범주의 함수, 논리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 수학 삼각, 재무 통계, 찾기 참조, 정보 함수들을 각각 예제를 가지고 어떻게 인수를 사용하는지를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특별히 배열 수식이 빠지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배열 수식을 사용법을 반드시 익혀두셔야 됩니다. 또한 사용자 정의 함수도 빠지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이두 가지 사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부를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이 되겠는데요. 각각의 배점이 20점, 25점으로 되어 있죠. 자, 지금 옆에 테이블로 만들어 좀 놨는데요. 자, 분석 작업의 시험 내용부터 살펴보면, 분석 작업 시트의 내용은
자, 지금 정리해드린 내용의 기능들만 공부해 놓으셔도 충분하리라 보고요. 특별히 피벗 테이블과 매크로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공부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분 점수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부분이라도 실수하거나 틀리게 되면 10점이 감점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 예를 들면 매크로의 이름을 띄어쓰기 하나를 잘못하셔도 매크로 기능을 완벽히 수행했어도 매크로의 이름을 띄어쓰기 하나 잘못하셔도 감점이 돼서 10점이 그대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석 작업에 나오는 이 기능들은 꼼꼼하게 그 기능의 사용법들을 익혀두시되 피벗 테이블, 매크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기타 작업의 내용은 차트 10점, 프로시저 작성 15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시저는 비주얼 베이직으로 코딩을 하는 문제라 그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프로시저 작성을 하시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출된 문제를 위주로 해서 자주 출제되는 폼을 열거나 창을 닫는 그런 프로시저를부터 외워 암기를 해나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본 작업 25점은 반드시 얻으셔야 되고요. 분석 작업에서의 20점 역시 반드시 실수 없이 해서 점수를 따놓으셔야 되는 영역이 됩니다. 기타 작업 25점 중에서 차트 영역도 반드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차트 영역 10점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5점은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프로시저 작업 중에서 적어도 세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두 문제 정도를 맞춘다라고 하시면 10점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탈 60점 정도를 이렇게 확보를 하시고 나머지 함수, 즉 계산 작업에서 적어도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도록 함수 공부를 해 놓으신다면 반드시 합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셔서 공부의 순서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계산 작업에 매진을 해서 다른 부분에서 놓치게 되면 계산 작업 문제를 다 푼다 하더라도 합격이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고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부터 차근 공부를 해 나가시고 함수 문제 역시 별도로 떼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실 폴더 안에 스프레드시트 폴더에서 모의고사 작업 파일을 여는데요. 암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오면 암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고 작업 파일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는데요. 정기시험의 경우에는 암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지만 상시시험의 경우에는 암호 입력 없이 작업 파일이 열립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기 전에 몇 가지 유의하실 사항들을 미리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문제를 풀면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가지고 오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때 외부 데이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작업 파일에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제시되어 있는 세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이라는 이름의 세트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것들의 시트의 순서나 이름을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 시트 안에 있는 개체들 역시도 새로 만들거나 지우거나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답안은 반드시 문제에서 지시되어 있는 또 요구하는 셀에 입력하셔야지 별도의 셀에다가 정답을 기입을 하시게 되면 감점이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트 안에 있는 도형 및 차트의 개체가 잘못해서 중첩되거나 다른 위치에 있거나 또는 여러 개가 작업되어서 존재할 경우에도 채점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거. 차트의 경우에는 이미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작업, 편집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만들어져 있는 차트를 지우고 새로 만들어서 정답과 동일하게 했다 하더라도 감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주어져 있는 그 세트나 각각 개체의 기본값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장은 별도의 시간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45분 내에 저장을 수시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2010버전 기준으로 작업을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지를 인쇄를 하셔서 문제를 보면서 풀어나가시면 좋겠고요. 자, 문제 1번 기본 작업부터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작업 파일을 열어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의고사 작업 파일에는 기본 작업 1부터 기타 작업 2까지 시트들이 순서대로 작업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트들의 위치나 이름이 변경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런 개체들이 지워져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서부터 한번 읽어보면 문제 1번은 기본 작업 문제로 총 4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25점 배점입니다. 자, 1번 문항부터 4번 문항까지 풀어나가실 때 이 4번 문항이 바로 올해부터 새로 추가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기본 작업 문제 풀어나가도록 하겠는데요. 기본 작업 1 시트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해서 훈련생 성적이라는 액세스 파일을 참조해서 다음 세부 지시사항의 조건에 맞춰서 자료를 가지고 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A3셀의 표시를 먼저 셀 포인트로 위치를 하고 순서대로 지시사항을 따라서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파일, 모의고사 작업 파일 A3 셀에 먼저 포인트를 위치를 하고요. 자, 외부 데이터 가지고 올 때 자, 데이터 메뉴를 이용하게 되고요. 기타 원본이라는 항목 메뉴에서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탭에 보시면 기타 원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항목을 눌러서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요. 자, 훈련생 성적이라는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 그 액세스 파일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보통 시험에서는 C 드라이브의 OA라는 폴더에 들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은 자료를 어디에 보관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셨다가 자, 거기에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훈련생 성적 액세스 파일을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쿼리 마법사라는 대화 상자가 뜨는데요. 자, 훈련 성적 관리라는 이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테이블 필드명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 필드명 중에서 이제 세부 지시사항에 맞춰서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자, 순서대로 훈련 과정명 등록일 문제를 인쇄를 해서 풀어보시는 거 하나씩 보면서 하시는 게 좋겠죠. 자, 9월, 10월, 11월, 12월 그리고 마지막 평균까지 항목을 선택해서 옮겨주시는데 만약에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오른쪽에 쿼리대에 포함된 열에서 항목을 선택을 하고 이동하실 수 있다는 거 순서대로 가지고 오시지만 또 순서가 오른쪽에 쿼리에서 잘못됐을 때는 수정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잘못 가지고 왔을 때는
자, 오른쪽에서 항목을 선택을 해서 이 중간에 있는 왼쪽 화살표로 눌러주시게 되면 항목을 다시 원위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을 선택을 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서 두 번째 지시사항은 조건이 되겠는데요. 훈련 과정명이 정보로 시작되고 라고 했을 때 자, 훈련 과정명 선택을 하고 연산자를 선택을 하시는데요. 자, 정보로 시작하고 라고 했으니까 시작 값을 누르고 오른쪽에 값을 입력을 하기를 정보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은 평균 조건이 되겠는데요. 바로 그 상태에서 바로 평균 필드를 선택을 하고 60 이상 크거나 같다라는 연산자 선택을 해서 60 이상인 행만 대상으로 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세부 지시사항도 해결하셨고요. 세 번째는 정렬인데요. 다음 버튼을 눌러서 정렬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역시도 순서대로 훈련 과정명을 오름차순 정렬하고 두 번째는 평균 항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한다. 자,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데이터를 돌려준다. 마침 버튼을 누르면 현재 A3 셀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때 잘못 지정을 하고 있다면 다시 클릭을 해서 셀 포인트를 표시할 위치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A3이 되겠고요. 표로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확인 버튼 누르면 자 이렇게 훈련생 성적이라는 액세스 파일에서 세부 지시사항에 맞게 자료를 갖고 오는데요. 마지막에 가져온 데이터 표를 일반 범위로 변환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이때 셀 포인트를 다른 곳에 갖다 놓게 되면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표 안에 셀 포인트를 위치를 하고요. 표 도구의 디자인 메뉴를 살펴보시면 도구 탭에 범위로 변환이라는 항목을 눌러서 정상 범위로 변환하시는 것까지가 바로 문항 1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는 항목에서 대화 상자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기본 작업 다시 1이라는 시트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될 이 네 가지의 세부 지시사항을 다 처리를 했고 10점을 여러분들이 맞으셔야 됩니다. 확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돌아와서 확인하실 필요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정확하게 지시사항을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본 작업 2 세트에서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자, 5점 문제가 되겠는데 5점짜리 문제인데 과정명이 CAD이거나 과정 코드가 J로 시작되는 데이터를 과정명, 과정 코드, 평균 필드만 순서대로 표시를 한다. 자, 이때 조건과 결과를 표시하는 영역을 잘 기억하셔서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본 작업 다시 2 시트로 가서 고급 필터를 수행을 하시는데요. 세부 지시사항을 잘 따라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과정명과 과정 코드 두 개의 필드에 관련된 조건이죠. 그래서 이 필드명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요. H3에서부터 L 요 영역에 이제 조건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필드명을 먼저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과정명이 CAD. 자, 이렇게 직접 쓰셔도 되고요. 이 역시도 복사해서 갖다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CAD이거나 라고 했을 때 이 다음 행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다음 행의 조건을 쓰는 것은 과정 코드가 되겠습니다. J로 시작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과정 코드는 그 다음 행에다 쓰는데요. J로 시작된다 라고 했을 때는 자, 대문자죠.
자, 이렇게 와일드 카드인 요 별 모양 아스트릭 문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J로 시작되는 모든 글자를 데이터를 찾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J 앞글자와 아스트릭 문자를 입력을 해주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필드명과 그 필드명 아래 조건을 했을 때 같은 행에 이렇게 쓰실 때는 CAD이면서 과정 코드가 J로 시작되는 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다음 행에 쓰게 되면 CAD이거나 과정 코드가 J로 시작되는 이라는 조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조건에 맞게 결과를 표시할 때 과정명, 과정 코드, 그 다음에 평균, 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자, 이 필드만 H7 셀에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모든 항목을 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개의 항목만 필터링을 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는데요. 제가 범위를 드래그 하지 않고요. 컨트롤 시프트하고 방향키를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드래그 하시는 방법이 있고 자, 첫 번째 셀에 놓고요. 컨트롤과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끝부분에까지 범위를 자동으로 지정을 하는데요. 이 범위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메뉴에 가시면 필터, 자, 그 다음 고급 필터, 자동 필터, 고급 필터 항목이 나오죠. 자, 문제는 고급 필터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라는 옵션을 눌러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별도의 공간, H7셀부터 결과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의 복사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목록 범위는 미리 범위를 지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조건 범위만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조건 범위는 반드시 필드명을 포함을 해서 자, 이렇게 범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필드명을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드명을 빠뜨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복사 위치는 미리 복사를 해 놓았던 이 과정명, 과정코드, 평균이라는 필드명만 범위를 잡게 되면 해당되는 자료를 요 필드만 가지고 와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CAD이거나 과정 코드가 J로 시작되는 것들만 필터링을 해서 표시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의 고급 필터 문제 해결하셨는데요. 자, 다음 기본 작업 3번 문항은 다음 강좌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